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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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작가님 가져왔습니다. 오 존맛탱이겠다. 자 말대 뛰지 말고 뛰지 말고 네. 천천히 먹고. 오 잘 마시겠습니다. 아 예쁘다 핑크색. 내가 추천 메뉴로 가지고 오랬잖아 이게. 네? 아유 너무 시지 않니?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먹어 아유 애들은 이렇게 신거 많이 먹어. 너 저 유연성 좋아? 유연성 신걸 많이 먹어야. 네 유연성을 좋아하냐고요?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모르는 분. 신거 많이 먹어서 몸에 유연성을 기르라 이런 말이고. 아니 딴 게 아니고 오늘 촬영하느라 네. 고생도 했고 먹으면서 얘기하자. 네. 이거 좀 풀어봐. 네. 다른 게 아니라 다 좋아 다 좋은데 네. 뭔가 좀 걱정되는 게 좀 있어서. 네. 어,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학 졸업이 언제야? 이번 연도 2월 말쯤에 합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 이 후가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요? 그러니까 네. 다 듣고 얘기해.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20살 기점으로 어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아니야. 대학생, 학생까지는 어린애라고 얘기하잖아. 학생까지는 네, 네. 학생까지는 우리가 이제 애라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졸업한 순간부터 그 순간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너는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성년 때부터 이 방송을 했었잖아. 네. 근데 진짜 어른이 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로서 어떤 유튜버가 될 거야? 돈 많이 버는 유튜버가 그냥 될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 아니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걸 좀 벌어보니까 느낀 건데 이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 그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 일정 이상 벌게 되면 사실상 스트레스가 더 많아져. 인간관계, 뭐 세금, 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줄수록 불행해져. 네. 지금 뭐 저축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저는 아니 먹으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좀 뜯어봐라. 네 제가 뜯겠습니다. 저는 당근마켓을 하고 있어요. 당근마켓으로 쓸데없는 거 매물이 싸게 올라오면 사고 그거를 좀 더 비싸게 팔고 사재기를 하고 있다. 농담이고요. 봐봐 지금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농담입니다. 안 되지. 난 지금 진짜 자림이 너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조언해주려고 하는데 사재기를 하고 있다. 대화 분위기 조금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농담 해보고. 지금이 농담을 하는 분위기나 자리는 아니잖아 자림아. 그치? 근데 지금 또 농담을 하겠다고 갑자기 당근마켓 이야기를 하고 네. 내가 당근마켓에서 내 굿즈 중고로 파는 애를 잡았었어. 마찬가지 아니니? 어, 그런데 잡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기분 느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감대가 있는 건데. 네. 그게 뭐 돈을 벌었어? 아니 뭐 많이 되진 않죠. 그렇지. 아 영상적인 수준 말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직접적인 돈이 되느냐. 네, 아니잖아. 저, 네, 아니지, 네, 아니잖아. 네, 그것도... 그건 너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게 아니야. 네. 마셔도 되겠어요. 얘기하잖아. 네. 마시면서 마시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슈크림 먹어 슈크림. 네. 이거 슈크림 먹으라고. 이거. 아 네. 이거 먹어. 이거 먹 마시고 먹겠습니다. 아 알았어. 네. 언제 마실 거야? 다 마셨어? 이거 먹어 이제.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안 하시는데.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지? 삐쳐야 될 거니까. 정미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정미 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난 누구야? 정혜원. 네, 혜원님. 다른 인격체야.
내가 왜 너희 할머니와 같아야 돼? 어. 어? 그래 안 그래? 응. 똑바로 대답해야지. 네. 뭐라고? 다 먹고 얘기해야지. 빨리 씹어 빨리. 씹다가 어른 되겠다. 어른 네. 되겠어. 그래. 뭐 정미 양은 정미 양대로, 혜완 씨는 혜완 씨대로 사는 게 맞는 거고, 본인은 진자리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본인이 이 갈고 닦고 있는 길 자체가 어른으로서 가는 길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어른, 약간 스컬 그레이몬처럼 잘못된 진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방송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어서 페라리를 사고 싶어요. 아, 아무 부질없는 거야. 내가 또 페라리도 사보고 돈도 벌어보고 해봤잖아. 내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스스로? 아니야. 아니라고. 인생의 성공은 설마? 네, 인생의 성공은 뭡니까? 그냥 일반 아반떼를 타더라도 그걸 타는 오너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돈을 조금 벌더라도 마음속에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잖아요. 소소한 것에서, 미니멀리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짜 그 우리 어른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야. 노블레스 오므라이스. 아, 아반떼. 아반떼랑 아반떼 애인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마. 네. 노블리스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즈. 오블리스 오블리 오블리스크 오블리제 오벨리스크 오블리 오블리제 오블리. 오블리제 오블라이 오블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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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리제 오블리제 노블리제. 그만하자. 노블리 가만 있어. 노블레스 가만 있어. 네. 노돌리가 왜 나와? 너 똑같이 머리 만들어준다. 돌리형도 원래 머리 길었어. 근데 이렇게 말 대답하다가 말 잘했다. 아반떼, 아반떼 N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 탄 사람의 마음까지 8분 36초 아닌가요? 뭐라고? 지금 8분 46초. 8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컨텐츠. 아니 가만있어 봐. 그 광고 붙이신다고 8분을 꼭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처음에는 컨텐츠를 위해서 찍긴 했지만은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 자 이제 황혼을 준비하는 것부터 알려줄게. 물론 나는 황혼이 아니지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노후 준비를 해야 되며 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 마음가짐과 또 이제 결혼할 때쯤 됐을 때 뭔가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것과 뭐 대화를 하면서 차도 무슨 차를 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